뭔가 들어오니까 기포 같은 게 막 올라오고 따끈하니 기분이 좋은다. 어머가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요. 너도 살이 빠졌어. 아유, 명자 언니, 어? 아이, 잘 있으셨죠? 엄마, 네 엄마, 요즘 내내, 요즘도 다이어트? 그럼요. 아이, 근데 쉽지 않네요. 아, 애들이 남긴 음식 그런 거 다 아깝다고 전부 먹어버리니까 그랬지. 다들 잘 지내셨죠? 아니, 누구? 이언니! 엄마! 설마 미자 언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저번들만 해도 엄청 덩치가. 아니 어? 다이어트 했어요? 한 달 만에 몇 킬로가 빠진 거야? 그게 한 40킬로 정도? 와! 아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 소문 못 들었어? 우리 뒷산에 새로운 온천이 발견됐는데. 대박! 온천에 몸만 담궜는데 살이 빠진다고? 진짜 대박이다. 나도 조만간 가야겠어. 대박! 아 이따가 꼭 가야겠어요. 아 나 근데 약속 있는 거 깜빡했네. 나 먼저 가볼게. 어휴 바쁜 거 보네. 아 들어가세요. 나중에 봐요 미 엄마. 미자 언니 진짜 언빌리버블이다. 부녀의 모임 끝나고 바로 산에 오르는 건데. 아휴 명자 언니 나갈 때 나도 일찍 나갈 걸 그랬나. 아 힘들어 산 타기. 아 힘들어. 어? 명자 언니? 엄마? 네 엄마. 뭐야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바로 이 온천이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응? 아니 근데 뭐 줄이 이렇게 서있담? 그게 온천이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간대. 그래서 줄 서고 있는 거야. 우와 저 여자는 엄청 미신하네. 저 여자도 엄청 뚱뚱했었어. 아까 봤거든. 아 빨리 내 차례가 왔으면. 그래요? 드디어 우리 차례라구만. 그럼 몸 좀 담가볼까요? 가보자. 이 찌끗찌끗한 뱃살도 이젠 안녕이야. 뭔가 온천이랑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인걸.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어머머머머머 네 엄마 뱃살이 쏙 사라졌네. 어머머 웬일이니? 어머머머 우리 찬야때로 돌아간 것 같아. 여보 리아야 마리아 밥 먹어. 넌 누구야? 정체를 밝혀라. 우리 뚱뚱보 멧돼지 삼겹살 엄마가 아니야. 누구야 넌? 엄마? 오 이럴 순 없는데.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하마등댕이었는데! 다들 맞고 싶어서 그래요? 자, 모두 자리에 앉아요. 다들 들어요. 근데 엄마 몸매 날씬해지니까 어때? 완전 모델같지? 아줌마 누구세요? 여보,
하루아침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방흡입 뭐 그런 거라도 받은 거야? 아이 그게 말이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어? 말도 안 돼. 아무튼 그 온천 덕분에 이렇게 날씬한 몸이 되었다고. 어차피 엄마는 왕 슈퍼 뚱땡이 DNA가 있어서 조만간 다시 뚱땡이 엄마로 돌아갈 듯. 리아야? 오!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식욕은 그대로니까 이러다가 다시 살찌면 어떡하지? 걱정되네. 아! 안되겠다! 온천에 한 번 더 갔다 와야겠어! 여보! 우리 가족 전부 다 온천 한번 가볼래요? 저 가볼래요? 궁금해요! 그래 우리 나 뭐 궁금하긴 해.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근육증 몸매가 돼서 나오면 어떡하지? 온 세상 누나들이 날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온 세상 여자들도 오빠 얼굴이 빠른 건 알고 있어. 에? 우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마 같은 다 전부 뚱땡이들인가 봐. 오빤 진짜 더럽게 예의 없다. 어린 뚱땡아. 오, 드디어 내가 들어갈 차례군. 모두 안 들어갈 거예요? 난 아직 그 정도를 살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이, 엄마랑 같은 몰에 들어가면 돼지 기름에 목욕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따로 들어갈 거야. 김미아, 너는 온천 출입 금지야. 에? 여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물 안전한 거 맞아? 나도 여기를 등산 자주 하는데 이곳에 온천이 있었단 건 전혀 몰랐다고. 아이, 괜찮다니까요. 아이, 그렇게 걱정되면 나만 들어가면 되죠 뭐. 오, 좋다. 다했다. 이건 좀. 엄마, 라면 젓가락 같아요. 여보, 아까가 좋았는데. 괜찮아. 원래 요즘은 이렇게 빼빼 말라야 보기 좋대잖아. 걱정 말아요. 오빠라! 여보! 엄마가 바람에 날아갔어. 여보, 괜찮아? 풍선처럼 그렇게 휙 날아갈 정도로 빠지는 건 좀 심각해. 괜찮다니까요. 아이고. 아, 젓가락이 없네. 엄마라도 써야 하냐? 안녕하세요, 주 기자입니다. 2년 반에 살은 뒤에 하나둘씩 기운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뒷산에 세워둔 다이어트 온천에 다녀온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우리 멘티지 엄마도 온천에 갔다 왔는데? 다리 아프신 건가 봐. 바보냐? 엄마가 바람에 날아가서 다쳐서 아픈 거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따로 아플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가 온천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왜? 오빠는 엄마 걱정도 안 돼? 왜? 출발하자. 뭔가 수상한데?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아? 내 입 냄새! 아, 그건 말고! 뭔가 약품 같은 냄새 안 나냐고. 너가 고양이라서 더 예민한 걸 수도 있고. 저긴 뭐 하는 곳이지? 아, 뭔가? 저쪽에 무슨 빈 건물이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약품 냄새 같은 게 나고 있어. 가보자. 이건 실험실? 오빠 여기 무슨 책이 있어. 일기장 같은데? 화학 물질 실험 기록의 일기?
와, 남의 위장이잖아. 훔쳐보자. 어디 보자. 살이 찐 사람들을 위해 다이어트 약을 실험한 지 벌써 몇 개월째. 아직 완벽한 다이어트 약을 만들지 못했다. 연구비는 다 떨어져 갔는데 실패한 화약약품들은 돈을 주고 폐기해야 한다니 짜증난다. 오오, 다음 장도 읽어봐. 연구실 근처에 작은 물가가 있다. 그래, 돈 내고 화학약품 버리면 연구비가 아까우니 어차피 이 근처에 사람도 안 올 거고 거기다 버려야겠다. 아무도 모르겠지? 뭐 어때? 그? 어? 오빠! 여기 실험실 사람이 실패한 화학약품을 물가에 버린 거였어. 근데 거기가 온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데려갔던 거야. 뭐야? 넌 누구냐? 전데요? 전 고말린데요? 아저씨 때문에 지금 마을이 난리 난 거 아세요? 왜 이런 위험한 걸 제대로 안 버리고 막 버리신 거예요? 이 자식들이 내 일기증을 몰래 보다니! 너희 모두 고소해, 고소! 에이, 이 똥돼지 아저씨가! 어? 당장 꺼져! 안 되겠다, 동생! 합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10분의 고마리! 던진다! 에이, 던져! 아저씨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가 불고 있어! 이 화학약품은 몸에 수분을 모두 뺏으면서 살이 빠지게 만드는군요. 장기적으로 이대로 몸을 냅뒀다간 아주 치명적일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여보, 지금은 건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 당신은 건강할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여보. 나 부러질 것 같아, 여보. 온천은 폐쇄됐고 실험실 불법 행위에 관한 연구원은 바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난 그저 너네 없이 살고 싶었을 뿐이야.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수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건님, 정국열대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피해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현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